아그들아, 저번 설에 이것저것 싸서 보낸다고 보냈는데도 못 따준 거이 많아다. 이것은 녹두고 이것은 삐랑 퍼지고 이것은 또 깨를 내가 먹기 아깝게 딸리려고 이렇게 붙여. 저는 다 담고 잡으면은 박스 잡게 그냥 이놈만 붙일라. 이거 차도 여러 가지 것 땐게 그 버려오는 놈은 오직 것 그래도 우리 딸. 그런 생각하면 엄매도 오지다. 오지고 감사하지. 이라고 싸놓기만 하면 또 택배 아재가 와서 딱 갖다 준게. 옛날에는 이제 붙일 때가 마땅치 않았게요. 갈라면 다섯 도 집 갈라면 머리다 이고 양손에 들고 또 차를 또 한 번씩 갈아타고 그래야 서울에 가는데 지금은 한 번 타면 서울 것들이고 딱 다 붙여놓고 그냥 몸만 감기면 참 요런 좋은 생각이 생겨서 너무 감사하지라 정말로. 이라고 좋은 세상. 조건 젊으시면 별것도 다 해서 보낼 거인데 인자는 마음 뺏기다. 옛날 세상에 없는데 어려서 먼저 나가고 직장에 다니면서 제가 하도 많이 저질러놓고 죽어버려서 그런 빚도 갚아주고 빨래들이 하달래들이 그랬지. 나는 빚진 없네요 애들한테. 항상 미안하지라 애들 보면. 아그들아, 아래분들 못하겠냐 싶어서 묻어두고만 산 세월이 요 가슴에 꽉 차갖고 있다. 택배로도 못 다붙일 마음잔 전할 난다. 16세 요리 시집 왔는데 고세 70년 넘게 살아버렸다. 세월이 온지 간지 모르고 살았는데 노상 거가 있는 밭이 무장 멀어진 거 보면 나도 갈 데가 대학 안 갔어요. 오메 옆에 많이 컸냐 누구냐도 안 죽고 우리 딸래도 시킴스러 머리 옆에 다 비껴서 키워서 두들 마리 이렇게 키워놓게 이렇게 이쁘게 사랑스럽게 해놓게 우리 딸에서도 잘 크잖아 많이 커라. 애비 없는 티 안 내려고 그 욕심에 뻗친 줄도 모르고 내 간에는 용을 쓰면서 키웠니라. 놈한테 이쁘게 빌려고 천적스럽게 안 빌려고 한자 김수로 애들만 보고 사는데 애들나 가냐고 살자라고 그 키웠어. 기가 막히게 키웠어 애들아. 그러고 금쪽같이 키워놓은 게 너희들도 엄매를 금쪽같이 생각한디 어째 네가 부지는 모르게 모질게 했었구나. 군인에 가갖고는 군인에 신부통생을 먹어서 가갖고 각서도 갖고 거기서 15년이나 살아버렸어. 13명이야.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미안한가 대학 가서는 농사 짓고 살겠다고 어째 내한테 자음주로 맨 미안하다는 생각만 하면서 나 하얀 것은 다 해주고 나도 그 좋을 거 살아서 조금 살겠다 했더니 그냥 무엇을 병을 얻어갖고 그냥 돌아가서 싶다. 목포서 은없이 고생했어. 자기는 그렇다. 이제 암으로 이제 간 경화를 죽는데 목포 병원에서 이제 배를 다섯 번이나 쌌더라. 그런데 다른 데 말이 안 났고 썩이 나면서 그 고름이 나라. 그러니까 자기가 암에 내 몸에서 고름이 많이 나들 다른 눈물을 가꿨는가 그랬더라. 눈물이 이렇게 많이 흐르고 살았을 것이라 살았다. 그런데 내가 머리 와서 그런 사람 뭐 그렇게 깨닫는 사람 뭐 내 팔다가 다 그 타고났는데 어찌가 누구 엄마가 갔어.
다음 사람도 나 원망 안 했어. 그때 사람도. 누구 원망을 참이나 있었가니? 어쩌든지 자석들 미게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일만 했지, 일만. 소칠로 아무 말도 누구도 할 수가 없으니까 논보고 해봤자 아무 필요 없으니까 아주 묵묵히 참고 일만 했지라. 소장이로 이제는 다 그러고 살았지라면 나 같은 세상 사는 사람 참 드물 것이오. 요 밭이 전에 너희들 키우던 집터다마는 요런 집도 다 내가 장만해 놓은 게 독 안 나도 내 손 안 간 거이 없니라. 꼬꾸레로 밀어본 게 독이 흐 왔다. 그런데 그때 내가 이제 다 한다. 한 열흘 했나 한 달 했나 그래서 독을 다 갖다 이렇게 쌓지도 않냐. 그런데 나하고 증안이라고 하시라. 증안이야. 각색 때는 잔뜩 이래다가 손톱을 생겨 깎은 적이 없고 손톱이 그냥 다 들어가 본 게 손톱이 생겨 손톱을 못 깎아 그지. 다 자라져 본 게 이람스러워. 해서 못을 나갔어. 말이 나왔은 게 말인데 나 산 거이 가슴에 차곡차곡 독 사는 것만이다. 비온 게 전에 너희들 군집거리 매느라주던 생각이 나걸래 뜬금없이 전 붙이고 있다. 어서 하나 맛보시오. 예. 예, 하나 어떻게 생기는가. 싱거운 것도 한번 맛보시오. 예. 그렇죠. 예. 싱거요? 간 맞아요. 간 맞아. 맛도 안 보고 했는데. 이제 해가요 갖고 있어. 저어디 있는가 원룸에. 저는 고기만 지려고 왔는가. 어허 어만해. 그랑께. 만나나. 너무 만났지. 건강 지르고 대학부제 부지런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저런 것도 솜씨도 좋아요. 늘어것도 할머니가. 손이 시네. 항상 하는 저런 것 하면 맛있게 잘해. 맛있게 하느니가. 없는 성실함만 내놓으면 일하고 맛나게 먹는 거이 재미고 또 그 재미로 더 잘하고 잡고 그러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술을 좋아하시는지 저 아래서 이렇게 뭐라 하고 오면 그 마중 가서 손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저 우리 꼭대기 집까지 올라오고 그랬다. 우리 형님이 그래갖고 그렇게 술 잡수고 그런 새아버지를 곱게 공경하고 아주 얼마나 잘했는지 그냥 마을에서도 뭐 어디서고 그냥 그래갖고 그 공로상을 받았대요. 누구 치사 들으려고 한 일도 아니고 누구 보고 알아두라고 산 세상도 아닌데 생세 같네도 너미 그러고 다 알더라. 할머니 산 세상을 그거 참발 어디다 책에다가 글로 쓴다가면 적도 못해. 그만치 젊어서는 고생했지만 지금은 마음 너무나 혼자 편하고. 저 남편이 있어도 그냥 없이 그렇게 혼자 그 세월을 다 남기고 살았어. 처바하고 잘하고 처바 여기 왔은 게 둘이 잘하고 방 비워주고 당신은 나와서 마당에서 밤샘 야람약했던 게. 내가 뭐야 그 소리는 하도 명칭 같은 게 그 소리 어머. 그런데 언제는 내 사랑 돌아올란 거지 그러고 기다리고 살았을 게 참치를 탁탁 쳐도 안 받는 내 정 그랬어. 지금도 그런 게 미운 마음이 없지 저 한마이나 그 할아버지가. 엄마가 사는데. 나도 사람인데 어째 미운 마음이 없었겠냐. 그래도 너한테는 그런 내 것도 안 했지. 엄마가 천지가
다 하다 본 게 젊어서 그런 세상 삼시라도 그런 태가 없었어. 생전 그렇게 그런 마음씨가 너무 좋아. 마음이 그 말이 없어 말이. 너한테는 태 없어 한자. 좋은 소리를 너마한테 하고 잡지 그렇게 들으면 그 사람 속도 상하고 또 네 그런 소리 그런 말을 내려면 내 속도 상하고 이렇게 나 한자 묵묵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도 생전 이런 소리 안 했는데 이제 마음이 편한 게 한다. 논다서 봐. 새우빵 먹고 걱정 마라. 오냐 너도 뭔 하냐 하고 엄마는 걱정 마라. 오냐 서로 가거라. 작은 딸이 희서 전화를 자꾸 정말이 타요. 좋겠냐고. 엄마는 걸리는 거 늙은이라. 엄마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걸리는 거. 전화를 날마다 했으니까 생각하세요. 금쪽 같은 내 딸내들 엄마 걱정 마라. 고생 가심 다 줄여본 것만이로 좋다. 이런 거 바라보면 아무 생각도 없이 좋아라. 그냥 이렇게 일하여. 이렇게 좋은 놈은 내가 딸내주고 어머니 놈은 내가 먹고 그래요. 그럴라 이렇게 치리요. 너희들 주려고 이런 거더만 또 누가 아버지가 작은 살림 없어 난 삼남매가 걸린다. 밥은 먹고 산가 싶어서. 그들 오기만 하면 어서 주든 소자 빈손 주고 안 죽어가지고 지금도. 그것도 그 같은 아버는 같은데 그만 이제 또 네 앞에 친구들 앞에 그랬지. 지금 한 번쯤 오면 내가 얼마나 저기서 살고도 할 건데 이렇게 안 온게 네 야속하기도 하고 애이놈 새끼들 실상에 그때 두 애기들 합치면 일곱이 괜찮을 건데 새끼 안 온대. 해맞이 댕기자 하면서 쇼 추석이 만나자 라고 하던 사람이 어떻게 돼갖고 있는 거 토지기가 없어 어때갖고.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다 보면 밤이 와도 잠이 안 온다. 엄의 속이 일하고 시끄러운지 너희들은 모를 거이다. 눈물이 안 왔는데 이놈의 눈물이 없다고. 눈물이 없다고. 젊어서 저희들 키우면서 땀방도 흘러봐서 눈물이 없다고. 젊어서 한자 삼켜서 놈한테 눈물이 안 냈어. 한자 막 속이 터지면 속이 터지면 막 입에다, 입 속에다 넣고 막 치게 소리소리 지금 들어 울어보면 조금 적거나지. 절대 눈물 낸 적이 없어. 눈물 안 봤어. 내 눈물 안 뵈었어. 오늘 비가 많이 오네. 비가 많이 오네. 비가 조금만 하였건데. 많이 온다 하더니 많이 올란 거이다. 요런 날 옛날 같으면 내 아들한테 엄매 잘 있냐고 전화가도 몇 번 왔을 거인데 아무 기별이 없다. 비가 와도 전화하고 눈이 와도 전화하고 배시 땅땅 나도 전화하고 배트 나가지 말라고 전화하고 하던 아들이 지금 당해 본 사람이나 속이 아까 안 들어가면서 속물을 가슴에 딱 묻는다고 하더니 참말로 그 말이 정말 있다. 남편은 죽으면 산 장밖에 없는데 예, 아들이 죽으면 그냥 배운정 난정 힘정 하더니 생각나더니 잔뜩 아들이 자려놔서 효자 넣어 지나서 오래되면 생각난다 하더니 무장 더 생각만 나도 어떻게 어쩔 수가 없더라. 시방도 문 열고 들어와서 잘 있었냐고 보듬어 줄 것 같은데. 그러고 매섭게 정을 띄어불고 가볼 줄을 누가 알았겠냐.
뼈들아, 뼈들아. 네 아들 안, 네 아들 안, 네 아들. 밤낮 밤에 보면 오래만 살아가더니 이 명을 놔주고 가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 같더니 모진 목심이라 너를 잃고도 산다. 1초만 잊어버리면 살고 있어. 1초도 안 잊어버려. 세월이 가면 흘린다 하더니 자리 가도 안 잊어버리고 날이 가도 안 잊어버리고 몇 년이 돼야지 안 잊어버리고 우당 더 생각만 나요. 내 아들 둘도 없는 내 아들 어떻게 키웠다고. 아야 언제나 다시 만나보거나 꿈에라도 한번 만나보자. 내 아들아. 아이 말을 하고 한단 말이야. 내가 만약 보인다면 나도 너 가고 싶은데 너 간대 나도 가고 싶다. 그 말이 제일 부탁이요. 못한 말은 많아지만은 제일 첫 번이 그 말이야. 어차피요. 말자 천이지만은 좋은 건강한 부모 만났지만 건강하고 있는데 오래 살 거인데 나 같은 데가 태어나고 그만치 살고 하늘나라 갔으니 내 원망이 너무 많다. 미안하다. 언제 볼까나. 내 딸네들 너희들은 오빠가 못다 살고 간 병까지 타서 지발 존일에 오래오래 살아라. 응? 사랑하는 내 딸내들아 말마디 봐도 안 먹히고 시간마디 봐도 안 먹히는 내 딸내들 일만 하려고 애쓰지 말고 뭔가 하려면서 살아라. 나는 너도 취미로 산다. 엄마한테 그딴 말 말고 안 듣고 고이한테 말 듣고 아무게 딸이라 말 듣고 그러고 살아라. 베풀고 살아라. 죽고 날아먹고 작은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날아먹고 살아라. 어머니 내 딸이 감사한 내 딸이다. 장한 내 딸이다. 건강 건강 건강해라. 건강한 삶으로 너도 두 부배관에 정 두고 정 갖고 인권 보라는 말 듣고 살아라. 나는 내 소원이 그것이다. 그래 사랑한다 엄마가.